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조선시대 사진 20장!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높은 돌담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두 번째, 부잣집의 가족 사진. 세 번째, 나루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번째, 짐을 나르고 있는 근로자들. 다섯 번째, 서당에서 공부 중인 어린 학생들. 여섯 번째, 가스 쓰고 있는 새 남자. 일곱 번째, 싱글벙글 사진 찍는 게 좋은 어린이. 여덟 번째, 조선시대의 흔한 길거리 모습. 아홉 번째, 곡식을 가는 맷돌을 이용하는 어머님들. 열 번째, 조선시대의 흔한 생일 밥상. 열한 번째, 조선시대 강가. 열두 번째, 조선시대의 흔한 초가집. 열세 번째, 말을 타고 이동하는 백성들. 열네 번째, 눈 쌓인 성곽 주변. 열다섯 번째, 조선시대의 택시인 가마꾼. 열여섯 번째, 곰방대를 이용해 담배를 태우는 어른들. 열일곱 번째,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사람들. 열여덟 번째, 조선시대의 지게꾼들. 열아홉 번째, 집안에서 즐기는 널뛰기. 스무 번째, 조선시대의 휴게소, 주막. 지금 사진들을 쭉 봤는데 이 중에 그 서당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굴이 진짜 공부하기 싫은 게 다 보여가지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뭔가 나갔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사진들을 보니까 뭐 부자, 서민, 계급 사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뚜렷해 보이는? 맞아. 그 사진만 봐도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은 아주 귀한 조선시대 사진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귀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